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그런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를 생방송,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아직 이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실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런 형태로 계속 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또 예배 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주님께 계속 이번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무슨 핍박 상황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재난 상황이죠.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전염되어지는 일에 어떤 근원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지를 점검할 기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고 예배당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인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사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번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십자가 부흥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시간대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부흥회를 통하여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부흥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십자가 부흥회를 하게 되므로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뭐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또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 수 없고 또는 부활절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 부흥회는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다이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애매했던 분들, 이번에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십자가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정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설교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써서 냈습니다. 그걸 모아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섯 분의 설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설교자는 다섯 분이지만 사실 목사님들 전체가 다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님들 마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십자가 부흥회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아마 성찬식을 하거나 했겠죠. 이번에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 가정마다 가족 세족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집니다. 가정의 회복,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온 가족들이 미리 약속을 하십시오. 성금요일 다 집회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정에서 미리 준비된 세족식을 온 가족들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서 주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안내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십자가 부흥회와 또 부활절까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드리는 부활절 헌금이 아주 특별한 헌금이 됩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 주간이지만 그 시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에게 올려드릴 호산나 찬양이 올려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송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주 기분이 나쁘게 그 모습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경죄죠.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찬양을 나사렛 예수에게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 제발 좀 그만하게 하세요. 제자들 좀 입 좀 다물게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엄히 책망을 하시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종려주일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들어가시는 길인데 그런데도 찬송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분이 아주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아주 나쁘셔서 책망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우신 것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예수님이 우셨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9절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 찬송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증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흩어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 그들도 순교를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진짜 믿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이 너무 싫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고난인 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길은 영광의 길로 간다는 사실. 그 주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는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아마 도마는 많이 낙심을 해서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도마는 자기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꼬꾸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창에 찔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순교자 도마가 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순교하는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두려움이 없이 아주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나 장로 또는 선교사 또는 신학교 교수님, 그런 분들이나 순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은 장로나 또는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나 무슨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뭐 겁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인상 깊은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아주 얼굴도 이쁘장하시고 키도 자그만하신데 누구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시는 아주 착하디 착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남편의 아주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폭력을 행사한, 어떤 주일에는 머리카락이 다 잘린 채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적도 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렇게 얼굴에는 멍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는 것, 어린 제가 보기에도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을 까닭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번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 울면서 남편을 아무개 아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강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남편 냉소적인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1948년 공산화된 루마니아 정권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꼼짝없이 지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하고 무서운 고문을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족들 면회를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서 가족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것. 아무 날 교도소에 오면 1박 2일 면회를 허락하겠다는 것.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아내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날까지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정말 어린아이 소풍 가듯이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면도를 하고 새로 온 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이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족 면회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에 혼자 있었습니다. 교도소 당국에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 아내에게 보낸 엽서를 중간에서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전달도 안 됐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범브란트 목사님은 아내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냥 흐느껴 울었다는. 조금 더 있다가 또 방송이 나옵니다. 너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어. 그 혼자 있는 감옥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면회를 하고 돌아온 동료 죄수들이 혼자 있는 범브란트 목사님을 보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입에 닿기 험한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이 났나 보다. 딴 남자랑 사나 보다. 그때 또 방송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말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순간 성경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음이 생각이 났답니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완전한 절망, 모든 게 다 끝난 그 상황,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울었던 때 그 여인들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들은 다 끝난 것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내는 왜 찾아오지 않는지 도무지 모든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울겠습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결국은 석방되게 됩니다. 석방되던 날 그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은 푸르른 나무로 아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그저 풀벌레 소리도 다 들리는 정말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뒤에 보초가 지켜보는 그 보초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도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 감옥 바깥에 나와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으셨습니다. 그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 고통 속에서 아빠가 배운 게 뭐예요? 아빠가 얻은 유익이 뭐예요? 그가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은 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이 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최선이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그 끔찍한 14년의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언제나 자기와 그곳에서도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종려주일의 찬송이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어느 신약학 교수님 한 분은 예배드릴 때 찬송을 크게 부른 적이 없었답니다. 강의할 때는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데 예배드릴 때는 입에 철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한번 크게 부르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 교수님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 교수님이 그날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가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천국에는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이 확 열린 거죠. 여러분에게는 종려주일 찬송이 마음에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예루살렘 성지에서 거기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모든 여정을 다 그 현장을 따라서 걸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보았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이번 십자가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에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과 뜨겁게 하나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될 때 이 고난주간은 마치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